바로. 자, 태웅이 왔어? 네. 아이고. 아이고. 야. 네 팬들 뭐야? 쇼스카 니들! 아. 네. 아. 저 또 인사법이 있어서. 그래. 왜? 아니, 한자라. 고마우. 어. 왜? 어, 나 이제 똥을 젖혀. 아 형님, 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 태웅아.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아, 뭐야 뭐야 이 공정장은. 아 그게 제가 오늘 마계도시라는 그 웹드라마 어. 찍고 너, 끝나자 아, 바로 온 거라서. 마계도시는 또 뭐야? 그 허세스코 성경호 형이 하는 그 깡패 드라마인데요. 아 그 그 저기 네. 그 누구였더라? 그 있었는데 그 대본 깡패여 지동가 거기 해가지고 그 네. 나와서 또 안경 쓰시고 그분 있었는데 어 그거 저 그, 아, 누구였더라 알파 그 내 방송에서 내 언급도 나와서 그랬었는데 예 네, 아무튼 예 네. 네. 우리 엄태웅 씨 모셨습니다. 자 안고 어, 아 태웅이. 반갑습니다. 아우 역시 메이저 BJ 집이면 장비 세트가 이게 남다르네요. 아, 억다리형 그래 억다리형. 아 저희랑 적대 관계라서. 아 그래? 네. 적대 관계. 인세가 인사가 안 돼요. 아, 네. 아 너 거기도 이제 또 캐스팅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그. 아 지금 뭐 막둥이 역할로 여기 아. 찍었는데 아. 네. 강태 형도 나오고 저 이제 그 허세스코 형이랑 이렇게. 아 그 BJ 김강팬이도 나오고. 예. 어 그래 그래. 자 일단은 태용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태용이가 잠시만요. 어, 어 예. 형도 이제 위 그만. 위, 엄 그만, 도배 이제 그만.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근데 우리가 저기 토크 잘 엮으러 나가고 하면은 알아서 네. 저기 멈출 거야. 어. 아 반갑습니다. 예, 또. 태용이가 원래는 저 페이스북으로 먼저 옛날에 인사를 했었어.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언제였더라? 몇 년? 2016년?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 2016년도 때 형님 그래, 그래. 알라우 아크바르 사건으로 이제 어. 영정 먹고 페이스북에서 대도 않는 방송하실 때 아, 맞아, 제가 맞아. 5만 원씩 후원하면서 그때 처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 인사를 드렸죠. 옛날에 네. 방송을 봤었구만. 예. 그래서 이제 좀 방송 본지 굉장히 또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예.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난 이제 그냥 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어그로가 엄청 막 튀더라고. 아, 우리 카페에도 막 엄태웅 뭐 위대한님이 굉장히 또 갑자기 급상승하더라고. 아 예. 그게 왜 그런 그 갑자기 어떤 물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게 아마 내가 그게 있었을 거야. 유튜브 말고 저 인터넷 등지에서 저 뭐야. 부산 대장, 아, 예. 그리고 인천 대장,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각 지역 싸움 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거기에 먼저 나왔었던 사람이 예. 그 박종덕 씨. 아 종덕이 형. 아, 또 다 알아? 네, 저랑 다 되게 아 그쪽은 다 이렇게 좀 저기 있었구나.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어 그 위대한님이 왜 이렇게 지금 막 뜨거운 거야? 난 진짜. 이런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 어. 닉값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한이. 닉값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위대한. 예. 그래서 원래 저는 요즘 이런 말도 들어요. 대한민국이 원래는 위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말까지 요즘 나오고 있어서. 가만 있어봐. 예. 너 근데 예. 난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 전화 통화하고 약간 전화 통화로 예. 뭐 저 위대한님 막 까고 그럴 적에는. 예. 야, 그 영상 뭐지? 랄프야, 그 영상 있잖아. 제가 디스하는 그런 거 좀 가지고 저기 자료 조사를 해놓으라니까 그걸 왜 하나도 안 해놨냐? 어. 예. 그 유튜브에 근데 이제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유튜브에 어. 그냥 엄태웅 위대한 치면 나와요. 엄태웅 위대한. 예. 어. 쭉 내리면은 어. 옛날에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전화하는 거. 어. 야 근데 확실히 위대한님이 네. 그게 있다. 이거 이틀 전에 올렸는데 풀 네. 영상인데 네. 이거 그냥 뭐 따로 편집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 네. 그냥 위대한이라는 그 썸네일만 나오면은 난 너무 잘 빨아먹었어. 아. 사실 위대한님을 잘 모르고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지만 네. 감사해. 감사하죠 형님. 어, 고맙긴 고맙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마우위. 고마우위. 빨리 따라하세요. 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한이 형 시그니처에 손가락이 하나가 없으셔가지고. 아 손가락이 없으셔? 단지 왜? 하셨어요 옛날에. 단지? 네 그래서 이제 고마우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고마우위. 고마우니까 빨리 한 고마우위. 오케이. 아, 제가 우리 또 코트 어. 형님을 제가 또 우리 인천 청라 위사모 어. 지부장으로 제가 위사모 네. 지부장. 아, 제가 경기도 지부장이거든요. 아, 존나 웃기네. 고마워 위. 네. 자, 아 이거 뭐
또 안 나오는데 내가 봤던 영상이 아, 너가 엄태용, 엄태용 위대한 전 아 여기 있네. 저거 저거 이게 그래 나 이 영상 봤었어 쇼츠로. 아, 예. 어. 볼게 일단.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냥 형한테 혼날 거 같은데 그만 좀 하면 안 돼? 원래 사이가도 안 좋았구나. 나한테까지 나를 혼낸 사람이 없는데. 형아 좀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너 나랑 한번 하면 되잖아. 보여줘. 진짜 네가 얼마나 잘 치는지 보려고. 근데 나랑 하고 싶은데 내 친구들이 전화 와서 언제부터 네가 친구들만 그렇게 잘 들었어? 뭐 형아 지금 아까는 막 자신감 있게 한다며. 내가 혼나. 부산 와서 전화하라고 한 번 임마. 이러고 끊었어. 부산 가서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되지 않아? 차단 막았어. 아, 잠깐만 태웅아. 네. 나는 네. 되게 너가 깍듯하게 사실은 나한테 네. 네.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 형님 저는 엄태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형님 예전부터 팬이었고 네. 누구누구랑도 좀 친하고 이렇습니다. 네. 어 한번 나중에 언제 한번 밥 한 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아. 되게 살갑게 네. 살톡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 되게 뭐 그런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어쩌다 갑자기 너 이렇게 흑화해가지고 빌런 마냥 여기저기 막 사실 위대한님이랑 뭐 연결고리가 네. 있었던 거야?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된 거였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한이 형님이 갖고 있는 파급력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헝그리했어요. 되게 헝그리해서 아 내가 어그로를 한번 끌고 싶어가지고 대한이 형을 이제 언급을 했죠 제가. 그래서 아. 대한이 형을 어그로 끌어갖고 솔직히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지도를 많이 쌓았어요. 아, 그러니까 좀 그 위대한이라는 인물이 유튜브 내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하고 예. 있던 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예. 이거다 싶었구나. 예, 그러니까 팝콘TV라는 플랫폼에서 거긴 원래 최대 시청자 수가 1,500명밖에 안 되는데 유일하게 그 락을 풀고 6,000명을 찍은 사람이 유일하게 솔방으로 대한이 형이에요. 아, 그렇게 팝콘에서 6,000명이 엄청 예. 많이 보는 거구나.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위트코인을 탑승하고 싶었어요. 요즘에는 아. 이제 위트코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님. 지금 상승장인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에 탑승을 한 건데 대한이 형이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잠깐 이제 구속이 되셨다가 어 두 달 정도 계시다가 항소 때 벌금 받고 나오셨는데 제가 지금 나오신 상태로 예, 제가 그 두 달 동안 그 위며 든 거예요. 위며 예, 위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 자, 그만 빨아주고 아니, 빨아, 일단은, 그러니까. 자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야. 네. 이제 이거다 싶어갖고 이제 네가 그쪽으로 갔는데 아니 네. 사실은 좀 보니까 아프리카 TV에서 너가 저 뭐야 뭐 주먹이 온다 이런 것도 나왔었고 네. 뭔가 격투기나 예. 원래 격투기를 했던 거지. 예. 언제부터 했던 거야? 저는 원래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검도 선수로 용인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 진짜? 예. 고등학교 때부터 하다가 그 검도라는 운동의 비전을 못 느껴서 이제 그만두고 심심해서 이제 동네 킥복싱 체육관 다니다가 어 전국대회 나가서 뭐 상도 타고 전국체전 나가서 넌 그럼 굉장히 운동인으로서 뭔가 그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저 인터넷 방송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랬던 거야? 좀 제가 관종 새끼였어요. 제가 타고난 관종이었는데 옛날부터?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 시절 때 제가 이제 개파리 저격수라 해가지고 그 엘보 치시던 분 아세요? 윤희성이라고? 그래 알아. 그 네. 집에다 악어 키우고 네. 그러고 아니, 그 양반은 이제 현김이라고 따로 있고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문신 반달충들이 있었어요. 가오잡고 욕만 뒤지게 하는 사람. 그래 옛날에 그 좀 신태일이랑 이런 친구들 네. 저기 한창 페이스북 엄청 핫했을 때 네. 무법 천지 시절 네. 그 시절에 이렇게 몇몇의 빌런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약간 그런 좀 깡패 같은 사람들 예. 좀 무서운 사람들 그런 수요층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때 그걸 보고 너가 안에서 이제 그 좀 끌어오르는 게 있었구나. 예, 그 심장이 뜨거워져서 이제 아니 그때는 검도할 때라서 뭐 이렇게 저게 아니잖아. 아니, 그때는 이제 그 킥복싱 할 때였어요. 아 검도를 관두고 예. 킥복싱을 이제 배우면서 예. 그랬는데 막 그 내가 봤던 게 윤희성 씨가 예전에 저 보니까는 자기한테 악플 달고 이런 사람 직접 찾아가가지고 뺨 때리고 막 엘보우로 막 치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뒤지게 깠어요. 아. 내성이 꼴불견이다 말하고 있는데 엘보우로 선빵 꽂아갖고 기절시키는 거 누가 못하냐. 제가 이제 팩트로 조졌더니 저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막 저를 꼬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랬는데 제가 통수를 한번 맞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 저를 좀 까고 다닌 거예요. 우리 같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영상이 뜨거나 뭐 예전에 뭐 뚝딱남 이런 것도 있었잖아. 알지? 페북에 그런 쇼츠같이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 영상 보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그냥 뭐 댓글로
댓글 달 건 아니고 좋아요 정도 누르고 야 너 이거 봤어? 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공유하고 맞는데 이런 무사도 좀 정신 무사도라 그래야 되나? 이런 좀 그 안에서 끌어오른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쎄? 뭔가 이, 그 영상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네. 좀 자극이 됐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강약약관 같은 거예요. 제가 약자한테만 네. 그게 저기 너 그런 거 싫어하는구나. 네, 되게 그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좀 강약약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발을 했는데 뱀처럼 저한테 다가와서 받아줬는데 뒤에서 또 막 이상한 소리하고 다녀갖고 열받아서 제가 개농장을 찾아갔어요. 아 개농장? 네 개농장 하는 데를 찾아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저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게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겁 없는 녀석들이라는 격투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원래 나중에 뭔가로 보내주기로 해서 저는 믿고 촬영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되게 그 이슈가 됐었어요. 어그로를 잘 끌고 막 웃긴 짓을 많이 해갖고 올라갔는데 8강까지 갔거든요. 수천 명 나온 데서 8강까지 갔는데 그 8강 뛰기 전에 그 운동하는 선배가 그 고생했다고 고기 먹고 와서 힘내라고 고기 값을 주셔갖고 그 숙소가 강남이었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아 근데 들어보세요. 윤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그래. 스토리텔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 먹으러 갔죠. 거기서 저한테 시비 건 거예요. 그 고기 먹던 사람들이. 그래서 경찰을 제가 불렀어요.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겁없는 녀석들 자진하차가 됐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는 이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진하차가 된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합의서를 저희 누나가 부산까지 가서 받아갖고 넣어갖고 그 공소 취소에 돼갖고 혐의가 뭐 그렇게 좀 죄가 없다 그러고 판명이 돼서 바로 한 4일인가 만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드 FC 계약을 하고 데뷔전 이제 개체랑 7kg 실패해서 폭망으로 말아먹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건 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너가 이제 윤희성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어그로가 이제 시작돼갖고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꼬였다. 네 그쵸. 아 그런 얘기야. 아 꼬였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저 너는 뭐 그런 거 없지 지금 뭐 이렇게 범죄 뭐 이력이나 뭐 이런 거 뭐 생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잖아. 생활은 안 했는데 완전 운동인 그 자체였잖아. 네, 징역은 살고 왔어요. 왜 징역을 살다 온 거지? 이제 사기죄로 갔다 왔는데. 사기쳤니 너? 링크 드렸습니다. 네, 뭐, 아~ 예, 사기죄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 그 징역 살고 나와서 좀 반성을 많이 했죠. 아 네. 어떤 사기였니? 그 이제 그. 근데 다 알잖아. 네, 다 알아요. 아~ 다 아는데 아~ 그 제가 이제 그 제 밑에 일하던 직원들이랑 좀 차 관련돼 갖고 좀 중고차 관련된 일이 있어서 징역을 살았어요. 약간 일을 여러 가지를 했네. 네, 아니 했는데 했는데 이제 여튼 징역에서 반성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아. 근데 땡전한 분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이 팝콘TV라는 플랫폼에서 그 대여금을 준대요. 방송을 하면 어그로가 끌리는 사람이라고 200만 원을 받았어요. 팝콘TV에서 방송하면 네. 200만 주겠다? 그러니까 대여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걸 갖고 이제 부산을 가서 고시대를 잡고 집에다 나머지도 보내고 그렇게 인터넷 방송 시작하는데 너무 제가 학군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싸우러 다니다가 마지막엔 대한형까지 간 거예요. 아니 여기저기 싸우러 다녔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야? 아, 옛날에는 진짜 만개 받고 맞짱 틀어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아 팝콘에서 그런 걸 콘텐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먼저 시비는 안 거는데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 영화 예전에 뭐였죠? 류승범 씨랑 그 저기 최민식 씨랑 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다. 주먹이 온다 네. 거기에서 네. 이렇게 매 맞고 버는 돈이라고 아 인간 샌드백도 했었어요. 네, 아 그런 했었고. 것도 했었구나 네. 너가 다 해봤는데 어그로 끌리고 시청자 모으려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채팅창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아 그거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 아 저는 여러 번 있었고 다사다난하네요 태용이가 네, 그래서 지금 위트코인 상승장이라서 아. 지금 예 떡상하고 있는데 어쩌면 진짜 이런 것들 다 삶의 연장선이네. 네. 먹고 살려고 야 진짜로 정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원래 성격 같은 경우는 그냥 남한테 길 가다 뭐 시비 걸거나 아, 그렇게 안 하죠. 전혀 그러지 않는 거야? 쌍디형 사건도 제가 다 해명을 할게요. 이건 좀 볼게요. 예 네. 보시죠. 예 네.
아프리카 BJ분이랑 예전에 뭐 약간 이런 안 그... 돼요! 예? 나 알아? 예, 예, 예. 나 한번 할래? 아니 저 왜 미는 거예요? 나 한번 할래?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났지? 300만. 300만. 어, 죽을래. 너 나이 몇 살이야? 나 28이다. 나 41이야. 근데 이거 어디서 미로 이씨. 무슨 생기지? 나 이 사람 6명이니까. 싸울래? 아니, 싸울래? 아, 왜 방송 한번 이따 싸워. 방송하라고. 너부터 해. 28? 그래. 그래 진짜? 너 그거 맞아 엄마 나한테. 맞는다고? 아, 싸울래, 싸울래. 나 진짜 던지는 거 볼래? 아, 던져봐. 너 진짜 내 방송 끝나 진짜. 방송 너 무슨 죽는 줄 알아. 너 저거 본인도 꺼야 돼 그러면. 싸자자. 진정하시고 왜 하시고 너 이런 놈의 새끼 이 자리를 빌어서 가요 이 개가 놈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 잠깐만 제가 이거 해명할게요 야 잠깐만 잠깐만 네. 아니 솔직히 일반인들 눈에 그 300만 찍혀 네. 있는 그 영상의 댓글도 예상이 가지만 네. 이거 너무 양아치 새끼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방송을 위해서? 아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말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한 번만 제가 그 팝콘 TV에 메이저 BJ가 왔대요. 세자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팝콘 TV에 와서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맨날 윤태랑 건달들 장난 전화하고 막 그렇게 몸 안 사리고 하다가 세자랑 만나서 인방을 좀 배워야겠다. 어, 이 사람 그래도 메이저에서 막 몇천 달이 찍고 막 만 달이 찍었던 사람이니까 배울 게 있겠다 싶어서 이제 세자형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자형이 이제 조폭 행세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제가 막 방송감으로 하고 있는데 저 쌍디퐁디 형이 부천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자 형이 저한테 와서 기속말로 저 사람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가서 이제 좀 액션하면 방방바로 받아줄 거다. 그래서 저가 가서 연기를 한 거예요. 액션 깐 거예요. 그랬는데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거기서도 쌍디 형이랑도 합방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박건희 형 방송에서. 어. 그래서 화해도 다 했는데 이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게 어. 이제 저는 세자형 쌍디형한테 미리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한 줄 알았었는데 저는 연기를 하다가 나는 가뜩이나 방송 잘 모르는데 받아준다니까 제가 예를 들어 형한테 야 씨발 새끼야 뒤질래 했는데 형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보통 이렇게 주작같이 하면은 멱살 잡고 방송 끄고 끝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는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네. 했는데 야 이 쉬벌 새끼야 근데 네. 근데 사실 타비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네. 와가지고 야 이 쉬벌 새끼 하면 뭐야 이 개새끼는 약간 이런 생각 네.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쌍디님한테 뭐 네. 사과하고 그냥 좋게 그냥 끝난 거지? 아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고소받거나 이런 건 없어? 고소 벌금 냈어요. 아 고소 당했었어? 근데 근데 이제 쌍디 형이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나중에 저한테 미안했대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무릎 꿇었다고? 저 제가 찾아서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 저는 방방바로 진짜 했는데 어. 연기를 했는데 저도 나중에는 열이 받는 거예요. 어... 안 받아주니까 무릎 영상 이거 잠깐만 볼게요. 네. 네.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 잠깐만, 이건 뭐야? 이 새끼 팩체도 홍보해주면 안 되는데 1분 30초 1분 30초 아 근데 아니 사과는 아까 그렇게 제가 넘어갔을 때 거기서 끝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운전석이고 네. 너 여기 옆에 네. 가갖고 아니 이렇게 사과하고 할 거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싸운 걸로 그 사건이 된 게 있었는데 추가 사건 되면 안 되니까 고소가 무서웠고 예. 어, 아, 진짜 그랬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지 내가 이제 저 그 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누범 기간 뭐 그런 게 누범이라는 그런 것도 그게? 있고 어 누범 어 그래서 어. 제가 아, 막 그랬는데 어. 세자 형은 어. 괜찮다고 어. 엄상용한테 전화해서 어. 하면은 다 이 오해 풀 거라고 그랬는데 어. 정작 뭐 액션 나오는 것도 없었고 이분 저, 진짜 기분 나빴나 보다 네. 그 당시에 아 근데 솔직히 쌍디 형이 뭐 저한테 따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저랑 저런 일이 있기 전에 20달이 모시던 분인데 이날 2,000명을 벌였어요. 아 진짜?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병원 어. 가라 어. 고소해라 하니까 어. 이제 형도 어 그래 씨바 해야지 나 기분 좋같은데 시비 걸렸는데 해서 아. 형도 가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쌍지 형도 되게 좋은 분이고 어. 저랑도 되게 지금 연락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 그럼 저기네 네. 그냥 하나 에피소드네.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좀 그 태웅이 그거에 그 범죄 이력이 하나에 또 저기가 추가돼버린 거네. 네.
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 범죄 이력이 뭐 이게 그 몇 저 저거 저게 끝인 거지? 아 저게 지금 재판 중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아 어지러지라도 아이 태형아 뭐 이렇게. 아 맞짱 뜬 건데. 어 맞짱. 그러니까, 예. 언제 또 무슨 맞짱을 떴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 저 아는 형이 이제 어그로를 끌러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대신 가서 꼽 태워줄게 하고 갔는데 이제 이 형이 저한테 맞았다 그런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그래서 제가 빡쳐서 갔죠. 그래서 나 너 내려와 해갖고 맞짱을 뜬 건데. 정의의 사돈에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이 너가 이제 아끼고 네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어떤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면은 너한테 연락하면 너는 무조건 나가는. 저는 근데 의리파예요 좀. 그래서 윤태 아시죠? 알죠. 윤태가 이제 건달과의 전쟁이라는 콘텐츠를 해서 전국 한 80개 조직에 장난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건달들이 이제 협박 오거나 찾아오면은 제가 가서 대신 맞짱도 뜨고 예, 처리도 해주고 했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예. 아니 진짜예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경상도 한 조직인데 윤태가 장난 전화를 2주 내내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윤태 스킬이 뭐냐면 전화해요. 자기가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연히 화를 욕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럼 난 욕 안 했는데 왜 욕해 하면서 이제 패드립 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멘탈을 으깨나요. 그럼 얘네가 죽이겠다고 연장 들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윤태가 별명이 있어요 형이 건달들한테. 전설의 포켓몬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새끼를 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건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몇백 명이 김윤태 집 주소를 따는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 번은 저한테 경상도 한 중간 보스급 되는 분이 제 족보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지인 통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제가. 강남에 한 선술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좀 거기 긴장을 했는데 아, 내가 여기서 연장 맞고 진짜 가는 게 아닌가. 내가 방송하다 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딱 갔더니 저한테 저도 그때 장난 전화 꼈거든요. 나 맞짱 뜨자고. 솔직히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사과하는 자리니까 제가 총대를 메고 갔죠. 근데 이제 한 대만 맞죠. 아 때리라고 하고 귀때기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술 한 잔 따라주고 완전 딱 때리고 얘기하는데 저보고 이제 태웅아 잘 들어라 그래서 지금 경상도에서 다섯 개 조직에서 천만 원씩 걸어서 너한테 현찰 5천만 원 줄 테니까 윤태 집 주소 불러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로? 이거 다 걸고 팩트예요. 존나 무섭네. 네. 그쪽 세계가. 네. 진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윤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태한테 이걸 얘기했어요. 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한 달 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멘탈 또, 나갔구나. 아 멘탈 안 하고 윤태도 사려요. 윤태가 그때 당시 거의 이사를 한 두 달인가 세 달에 한 번씩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 한두 달 있다가 또 대박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서울 조직에 장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 살았어요. 제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중재하러 갔는데 거짓말하고 건달들한 8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아니 얘기만 들어도 존나 어지러지라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는 사실 태용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타입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사실은 먼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먼저 건들고 네, 먼저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욕은 안 했지만 네. 상대방 욕을 치면 이제 거기서 똑같이 전화 내 쌍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네. 거잖아. 장난 전화라는 게 사실 또 그게 먼저 건든 거잖아. 잘못된 그래서 윤태가 거의 성인 플랫폼도 다 정지당했었어요. 아, 건달들이 진짜? 본사 찾아가서 휘발유 들고 갖고 이 새끼 정지 안 시키면 불 지른다 그래갖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이태원 그게 서울 사건이에요. 80명 모인 게 갔어요. 제 친구가 그 중간 보스 형한테 그 제가 갔잖아요 그 자리. 갔는데 갔으면 얘가 말을 지금 이거 중재해주러 온 친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취한 거예요. 아 얘 윤태랑 같이 방송하는 애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씹새끼 손가락 자른다고 연장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좀 당황했죠. 저도 그래도 격투기도 하고 나름 좀 치고 다닌다 하는데 다구리엔 장사가 없잖아요. 그지 그지.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갑자기 아 형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근데 진짜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쪽에서 저 뭐가 더가 막아주거나 실드 쳐주거나 네. 그런 건 없고 이제 그쪽 그런 쪽으로는 이제 그냥 안 하고. 아니요, 그거를 올해까지도 했는데 윤태가 이제 멈출 수 없다라는 말을 해갖고 그날도 제 핸드폰으로 윤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하고 그 건달 있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끊기니까 윤태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윤태는 방송 중이었고 라이브. 근데 저한테 이제 그 건달 형님이 윤태 전화 온 게 보이잖아요. 바꿔봐 한 거예요. 근데 윤태가 받고 또 방송 중이잖아요. 집단에서 저 구한다고 대웅이 형 부러져 이씨라는 거예요. 아 그럼 더 오히려 그랬더니 이 형이 뭐? 이런 개새끼가? 이러니까 윤태가 거기서 또 이제 패드립을 친 거예요. 제 핸드폰이 진짜 박살이 나서 이렇게 날아갔는데 근데 그 뒤에 윤태가 또 한 달 쉬고 또 했어 다른 조직에. 근데 이제 그래서 진짜 그 나중에는 윤태가 건달들한테 이제 보호비를 받아요. 이 조직이 이제 건달이 윤태한테 우리 조직은 건들지 말라 하고 만 개씩 쏴요. 그러면 윤태가 아 예를 들어서 뭐 수원 남은파야 오늘부터 디스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았네. 네. 딱 저는 거기서 느꼈죠. 얘는 찐이다. 쟤는 찐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야 진짜 다사다난하네. 그렇게 게임과. 방송하다가 지금 대한이 형 만나갖고 어그로 끌다가 대한이 형이 제가 저 안아주셔가지고 지금 위트코인 탑승해서 이번에 떡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저한테 거의 신처럼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위사모의 아주 큰 네. 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네. 경기도 지부장인데. 근데 이렇게 전화로 시비 걸고 뭐하고 할 네. 때는 진짜 정말 약간 그게 보이더라고. 네. 전 맞짱 뜰라 그랬어요, 진짜로. 한번 하려고. 네, 저는 저의 좀 항상 갈바 없이 방송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나는 방송하다 죽는 게 소원이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받고 살았었어요. 열정이 대단하네. 막 그렇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윤태랑 있었어요. 다른 조직 때문에 부산에 또 보스를 건드려가지고 윤태가 그걸로 살짝 멀어져서 그때 이제 저를 되게 도와줬던 형이 강태형이 되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강태형도 학고 시절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때부터 저한테 지금까지 한결같이 잘해주셨던 형님이라서 제가 되게 믿고 따르고 이번에도 대한 형이랑 잘 되니까 태용아 너 지금 너무 보기 좋다 대한 형이랑 하면서 이미지 좀 살리고 잘 해봐 딱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게 이제 이어주게 돼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네. 이제 잘 저기 했구나. 아직 안 나왔네 여기가. 아 이게 쓰인 건데 이거는 맞은 게 아니라 쓸린 거예요. 쓸린 글러브에, 거구나. 글러브에 쓸린 거고 뭐 크게 어떤 정타 허용하거나 그런 건 없었구나. 많이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 대한 형이. 진짜? 그러니까, 맨손 스파링도 하고 그랬잖아. 네. 그 맨손 스파링은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리 한번 살짝 보시죠. 어떻게 맞은 거야 여기를? 팔뚝이랑 배를 맞았는데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맞고 있다가 이렇게 맞은 거잖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나 이런 데 맞아요. 저런 데 괜찮은데 이제 팔뚝이나 배 같은 데 맞으면 이런 거 아프거든요. 와. 아 너무 아픈데. 진짜 아팠어요. 아 진짜 아파. 지금 팔에 멍이 이만하게 들었는데. 그냥 이런 그냥 맨손 스파링 약간 좀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네. 야인 시대 보고 막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 데미지가 좀 있었구나. 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나는 안 하지. 아, 그래도 그걸... 형님 그래도 청라가 불주먹이신데. 아 나는 저기 성지고 캡틴 출신. 나는 저기 그런 거 안 하고요. 예. 아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고 진짜로 글러브도 끼고 막 했었잖아. 네. 근데 전 대한 형 진짜 멋있었던 게 뭐냐면. 대한이 형이 저랑 스파링을 해서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동생을 안아줬는데 제 방송 살려주겠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체육관 가주신 거예요. 위며들었네 네, 너가 진짜로, 지금 네. 진짜 근데 이게 시청자가 저는 많이 봐야 몇백 명 보던 사람인데 대한이 형이랑 빵하면서 몇천 명 5천 명 보는데 대한이 형이 진짜 멋있게 한번 가서 운동하러 하자 해갖고 아 간만에 운동하네 해갖고 가갖고 이렇게
또 멋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너 방송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줘가지고 하루 종일 제 방송 켜주시고 도와주셨고 스파링도 했는데 아 진짜 세신 거예요. 전 솔직히 대한 형 위대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진짜 허세 가득하고 그냥 가오충이다 뭐 육체 뭐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느껴보고 난 다음에 아 이 형은 진짜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스파링 하면서도 저를 진짜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서로 리스펙하고 진짜 진하게 피땀 흘리고 남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 그래 그치 그치 거. 그러면서 태용이는 그러면 저 생활 같은 건 안 해 한 거지? 저는 안 했어요 아예 그쪽 네. 개보나 이런 쪽은 전에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징역 살면서 제의 정말 많이 받았죠 왜냐면 제가 거기서도 이랬었거든요 징역을 살았다고? 저 약간 사기로 징역 갔다 왔다고 아 그냥 그 훈련한 게 아니야? 아예 그 아예... 징역을 살았어요 아 깜빵 갔다 온 거야? 네 갔다 왔어요 거기서 갔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밑바닥을 왔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승질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때렸어요 근데 이제 누구누구를 때렸냐면 너가 가서 안에 그냥 원래 그 네. 범털이라고 막 있다고 그러더만 제가 정확히 징역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 징역 소리 재밌어요 제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났거든요 얘기해봐 징역 갔는데 범털이 그거 아니야? 범털은 근데? 돈 많은 사람 아 그래? 네 그리고 법자는 그러니까 법무부 자식이라 해서 법무부에서 주는 것만 쓰는 애들 방장이라 그러나? 방장이 이제 범털인데 방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건달 또는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 처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안양교도소라는 데 있었는데 안양 건달 형이 저한테 운동 배우던 형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상승했죠 방장을 타는데 이제 다른 교도소에서 건달들이 이 노란 색깔 시찰이라는 걸 달아요 주요 시찰이라 해서 요주의 인물이에요 건달들이 많이 타는데 그걸 타고 다른 교도소로 넘어와요 이가 먹는데 제 방에 건달이 없으니까 제 방을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제 방에서 내가 왕인데 뭐 와서 뭐 자리 달라고 그러고 막 시비 걸어서 그냥 팼죠 가서 그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누구 패버리고 그러면 징벌빵 가죠 바로 징벌빵은 또 뭐야? 그 독빵 독빵을 네. 하는 거야? 영화 신의 한수 보셨죠? 영화에서 나온 그 좁고 네. 거기 똥만 쌀 수 있고 네. 그런 곳을 가는 그런 거야? 그런 독빵을 갔는데 제가 징역 1년 10개월 있었거든요 독빵 다 합쳐서 한 10개월 있었어요 하도사람 빼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별명이 생긴 게 그 관시찰 그 시찰 노란 색깔 시찰 단 사람들 하도 패니까 시조새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시조 시찰 조지는 새끼라 해갖고. 아. 그래서 시찰 조지는 새끼 네. 시조새래. 네 진짜 이거 유명해요. 저 아는 애들은 아는데 네. 제가 거기 거기는 형 진짜 형은 절대 가지 마세요. 아니 나는 갈 일 없죠. 확실합니까? 아 그죠. 저는 그쵸 갈 일 없습니다. 나도 이제 그 저기 있었죠. 1년 네. 전에 이제 그런 좀 네. 이슈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가서 자수를 했어요. 네. 자수를 했는데 네. 예, 그냥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훈방 조치가 됐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제 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절도의 신이에요 이 사람. 진짜 네 건에 꼭 없어. 루팡. 네, 다 내 거야. 공소장에 그 사건 기록을 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절도가 총 한 23건인데 그 기간이 2주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수법을 쓰냐면 거의 자연인 수준인데 그 고시텔 살거든요. 빨랫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탈수를 아는 빨랫감을 갖고 편의점을 가요.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렇지. 직원이 시발 뭐야 이러고 가면은 다음 주 아, 야 그런 수법이 야 그럼 CCTV에 다 보이잖아.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깜빵 걸리면 그냥 네. 한번 들어갔다 오자 네. 이런 느낌으로. 겨울엔 추우니까 밥도 주고 하니까. 깜빵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구나. 한번 들어갈 때는 어렵고 무섭고 하지만 그렇죠. 두 번 세 번 되면은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게 되는 그 약간 그런 곳이구나. 이 양반이 이제 오토바이 절도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가다가 술 이빨 째린 거예요. 집까지 걸어가기 귀찮은데 앞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어요. 저 성대모사를 좀 잘하는데 그분이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토바이 살 건데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하고 타고 그대로 집에 가요. 아 그런 사람을 깜빵에서 네. 만난 거야? 네,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존나 웃기네. 제 방에 들어온 건데 그날 그때
명절이었거든요. 교도소에서 명절에 특식을 줘요. 근데 불닭 까르보나라라는 컵라면을 주는데 그게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장이라서 방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처세한다고 한 다섯 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 딱 제 건물대에 딱 쌓아놨죠. 태용아, 처세가 뭐야?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죠. 똥꼬 빠는 거. 아, 너가 세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방장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딱 쌓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점심에 먹으려고 봤는데 하나가 벼였어요. 멀리서 봤는데 누가 불닭 까르보나라를 야무지게 먹고 있더라고요. 허락도 안 맞고. 아,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절도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사장님 이랬을 때 그 남의 건데 아, 먹을 걸로 너 몸 그렇게 좀 쪼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 좀 남의 거 이렇게 함부로 먹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먹는 걸로 뭐 너 그런 것도 아닌데 다음에는 좀 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웃으면서 그냥?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안 때렸구나. 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아, 그러고 저녁을 봤는데 또 하나가 없네. 야, 여기선 선 넘는 거지. 네. 어, 또 처먹고 있는 거예요. 불닭 까르보나라를 존나 열받는 거예요. 와, 이거를 진짜 패야 되나? 말을 했죠. 그리고 나이가 40대 후반이니까. 아, 그럼 나이 패기가 좀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센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아이, 사장님 그 남의 거 먹을 때 그 얘기하고 먹으라고. 사장님 거 아니잖아요. 에? 그랬더니 미안하다. 배고파서 먹었다. 아유, 미안하다. 어. 배고파서 먹었다. 배고파서 먹었다 이런 거예요. 미안하다. 어. 그래서 아, 다음부터 진짜 말하고 먹으세요 했어요. 다음날 됐는데 점심에 내가 하나 먹으려고 딱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또 해보자는 건데. 아니, 아니나 다를까 또 처먹고 있는 거예요. 너리 열이 너무 받잖아요. 방 사람들 다 긴장했어요. 했구나. 예, 저 저를 알거든요. 다 긴장했어요. 때 다 고개 돌리라고. 그래서 고개 돌리라고 제가 갖고 먹고 있는데 머리를 빡 때렸어요. 아우 씨발 왜 처먹냐고 와서 빡 때렸더니 사람이. 아니야, 네가 너무 웃긴다. 아니, 태용아, 거기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엄청 많잖아. 너가 예. 어린 편이잖아.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방에 몇 명 있어 보통? 방에 한 13명, 14명씩 있죠. 근데 사, 그럼 사장님들 고개들 네. 돌리시고 벽들 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예. 예? 이러고 다 돌려? 네. 방장, 왜냐면 와, 제가 진짜. 그때 다른 건달형들이 저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먹을 거랑 막 만화책이랑 무협지 같은 걸 왕창 보내줘갖고 방 사람들이 제 말 엄청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먹고 있길래 가서 대가리를 때려서 이런 씨발하고 빡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할게요? 미쳤다. 뭐라고? 맞춰보세요. 미안하다. 땡. 그러면 맞았으니까 먹을게. 몇 범이야? 그 사람 몇 범이야? 정가요? 정가 한 18범 될걸요? 와, 진짜 그냥 맞고 먹는 게 맞겠다.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구나. 그럼 대가리 한 대만 때린 거야? 네. 딱 때리고 아. 거기서 빵 터졌어요. 방 사람들 다. 맞았으니까 계속. 와, 내가 진짜 이거는 레게노다. 이 사람은 찐이다. 찐이어가지고 와. 너 거기서 또 운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완전 거기에서 그냥 저기 들어가자마자 빵장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건달 형들이 아, 얘 입지 있는 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뭐 보여주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밖에서 뭔가 있었나 보다. 아,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징역은 80%가 다 구라고 사기꾼 새끼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벤츠는 똥차예요. 개나소나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아, 마이바흐 타고 다닌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작 영칭은 보면 막 10,000원 이렇게 있고 막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이 절도의 신이 마지막에 의리를 지켰어요. 어떻게? 방에 좀 또라이 같은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자꾸 자기가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다른 방에서 전방을 왔는데 제 방이 무섭기로 유명한 방이었어요. 전방을 왔어요. 되게 이름을 막 얘기해요. 나 누구누구입니다! 말투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특수부대 나왔는데 아, 전방에서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어서 내가 죽일까봐 내고 전방 보내달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고 잡은 거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아이씨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했어요. 아... 계속 하루에 세 번씩은 자기가 특수부대 나왔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이 그때 미결수거든요. 이 징역 가면은 미결, 기결로 나눠줘요. 미결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기결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인데 우리 절도의 신이 다음날 기결로 다른 방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딱 오더니 점심시간에 태영아 그때 이름 불렀거든요. 태영아 내가
내가 올라가잖아. 내가 한색 저 새끼 조지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그 아저씨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족같이 한 거예요. 막 고춧가루 담궈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나 특수부대 날 때도 이런 거 안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대 하느라 뭔 상관이야. 절도의 신이 달려가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야 씨발라마는 한 톡방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제 또 참모가 있거든요. 참모가 삼촌 내가 크림빵 넣어줄게 막 이랬더니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려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이 특수부대 아저씨 있잖아요. 멱살을 잡고 그때 제가 몸무게가 비슷했거든요. 눌렀어요. 아저씨 뭐라고? 뭐라고? 그만해 했더니 놓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딱 앉으라고 아저씨 딱 말 들으세요. 아저씨 여기 사람들한테 진짜 몰매 맞고 땡값도 못 받고 독방으로 쫓겨날래요? 아니면 말 잘 듣고 생활할래요? 그랬더니 말 잘 듣고 생활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 솔직히 말해요. 그러면 아저씨 거짓말하면 나 아저씨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 특수부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했더니 눈치를 보더니 사실은 제가 특수부대 나온 게 아니고 삼촌격대 갔다 왔습니다. 나이 되게 많았구나. 3000km 네. 갔다 올 정도면 네, 50대 엄청 나이. 아 그랬구나. 거기선 나이고 뭐 저기 그런 게 다 없고 그냥 이게 최고구나. 네. 아 이걸 돈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 먹어주는데 돈 많으면 주먹 센 사람들이 안 건들고 그리고 징역 긴 사람들이 최고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 몇 배 때려봤자 몇 개월 추가밖에 안 떠라는 마인드인 사람들 많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봤었는데 여기 네.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이 그 저기 사형수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꼭 지방 그런 데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독방을 많이 갔다 했잖아요. 독방에서 레전드 또 썰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탈북자를 만납니다. 몇 개월 동안 뭐 어떤 다 합쳐서 그러니까 독방 갔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또 누가 깝치면은 접해고 독방 가고 이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게 많이 했는데 썰 풀을까요? 했는데 야 근데 진짜 민심 한 번만 체크할게요.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고 썰 풀까요? 그래 그거까지만 그러면 들어볼게요. 몇 풍선 네. 1000개만 주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너 가고 나서 난 충분히 받아. 그래? 아 그래 괜찮아. 그러면 독방을 갔어요. 사람 배우고 갔는데 방에 이제 룸메이트가 있어요. 독방에도. 근데 거기가 1.7평이에요. 정말 좁은데 두 명이 같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1.7평이 얼마나인 거지?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해요 방이. 근데 여기서 두 명이 자요. 화장실 있고. 근데 거기서 제 방에 룸메이트를 넣은 거예요. 그 주임님이. 야 얘 데리고 며칠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얘가 딱 오더니 말투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자고 예 그래서 했더니 갑자기 자기소개를 해요. 아 저는 살인미수로 9년을 받았고요. 지금 징역 산지는 1년 됐습니다. 아 북한 말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봐도 좀 가잖아요. 사장님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존나 웃겨. 미국 어디요? 이랬어요. 했더니 바로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실 거짓말이고 저 북한에서 탈북했습니다. 갑자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와 그래갖고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얘도 또라이인 게 그 얘도 그 무슨 세터민이잖아요. 세터민이지. 그 관리자 할머니를 9방을 찌르고 온 거예요. 이 새끼가 9년이 한 방에 1년씩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근데 얘가 조금 또라인데 얘가 징벌방에 왜 있었냐면 방에서 공동구매 같은 걸 나가요. 공동구매 나가는데 돈 쓰기 싫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가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도 징벌방 장기투숙자였는데 저를 만났는데 자꾸 이 새끼도 군인 출신이래요. 근데 북한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군대 생활만 10년 했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자기는 사람도 죽여봤대요. 되게 웃기잖아요. 피지컬이 특히 168에 몸무게 한 65kg밖에 안 나가는데 근데 얘가 밥을요 엄청 먹어? 정말 너무 잘 먹는데 원래 독방 가면 꼭태한다고 애들 밥을 안 주거든요. 인사 되는 사람들만 진짜 호화롭스럽게 사는데 저는 이제 친했으니까 소지들이랑 친했고 그래서 밥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냥 컵라면 먹었거든요. 맨날 라면만 먹었는데 밥 맛이 없어서 얘를 밥 다 줬는데 두 그릇을 다 처먹어요. 근데 얘 잘해주니까 기어올라? 이 새끼가 원래는 저 설거지도 지가 맨날 알아서 하고 하다가 갑자기 나보고
말을 놨어요. 걔가 88년생 했거든요. 야 빨래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 팬티를 빨아달래요. 싫다 했죠. 니꺼 니가 빨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뭘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거 진짜 팩트는 이 새끼가 저 이제 겁먹으라고 젓가락 플라스틱 젓가락 초록색깔 있거든요. 이 새끼가 그걸 가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쫄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안 무서웠어? 하나도 안 무섭죠. 저는. 아니 그 날붙이를 갈아갖고 그 날붙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물론 갈면은 흉기는 되겠죠. 근데 이 새끼가 딱 그 봤어요. 화장실을 봤는데 갈고 있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발로 대가리를 밟았어요. 제가 개새끼야 이러고 목 잡았고 그때 제가 100kg 했잖아요. 말랐잖아요. 뒤목 잡고 나와서 누른 다음에 좁혔어요. 그리고 딱 젓가락 뺏었죠. 너 이 개새끼 이거 부정물품으로 너 코 걸어줄게. 너 신고해 개새끼야. 코 걸었는 또 코 걸었는 게 이제 그 꼰질르는 거. 아. 코 건다고 해요. 그래서 패고 반 죽여놨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 새끼는 이제 징역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가 적겨놓는 사람이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럼 직원들도 얘를 무시해요. 근데 더군다나 얘가 사고치는 새끼다. 그러면 쳐맞아도 족가라야 돼. 진짜.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 한번 두드러 패고 나니까 주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고를 집혔다고. 오히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보 갈 때마다 저랑 딜을 봐요. 야, 뽑을 게 있는 애 있는데 너 저 새끼 데리고 며칠 좀 시켜놓으면은 내가 너 잠벌 줄게. 이래요. 잠벌이 뭐냐면 일종의 가석방 같은 거예요. 일찍 진벌 며칠 까주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개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한 번은 애가 항상 취해 있어. 너무 졸려 있어. 왔는데 키도 한 140? 몸에 불편한 사람 같은 거예요. 나이가 40살이래요. 감사합니다. 제 방에 들어왔는데 진짜 졸면서 이러고 와요. 그러니까 수면제 포함 정신과 약을 하루에 13알씩 3끼를 먹어서 한 30알씩 먹는데 얘가 딱 하루에 2시간 깨 있거든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 정신과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자는 걸로 시간을 깨는 거예요. 아... 징역 사는 게 지루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친놈이잖아요. 약에 취해서? 네. 미친놈이잖아요. 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제 방에서 똑바로 각 잡고 앉아있었는데 자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인님한테 사인을 보냈죠. 근데 주인님이 CCTV가 켜져 있었거든요. 그 주인님도 센스가 있는 게 걔를 불러요. 야 누구누구야? 야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걔가 에 주인님 이래요. 너가 하도 생활을 잘해서 내가 네 룸메이트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전직 격투기 선수야. 그래서 내가 CCTV는 껐어. 아니 교도소 근데 네. 그런 게 없네 진짜. 그 안에 법이 따로 있는 것 같네. 거기는 형 진짜 무서운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역 죄짓지 마시고 징역 가지 마세요. 그리고 드럼 꼴 많이 보는데 거기서 그게 걔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자 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참았죠. 사장님 일어나요. 우리 경고 먹어요.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니까 앉아 계세요. 아이씨 진짜 이래요.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그러지 약에 취했으니까 아이씨 이래요. 한 5분 지났나? 그러는 거예요. 또 줘라. 알았지 깨웠죠. 내가 사장님 일어나라니까요. 알았지 이래요. 또 한 5분 있나? 자요. 그냥 맞박을 세렸어 제가. 짝 소리 나게 딱 맞으니까 이래. 그래서 왜 뭔 일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일부러. 왜요 아 주무시지 마세요. 예. 아, 이렇게 주무시다가 벽에 머리를 박으면 어떡하냐고. MSG 구라 이거 구라잖아. MSG잖아요. 제가 인터넷 방송 그냥 탈퇴할게요. 증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딱 팬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조지지? 이 새끼를 어떻게 정신교육을 해야 이 새끼가 약을 안 처먹을까. 그런데 제가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주면서 좀 꼬셨어요. 좀 사연을 들어보려고. 근데 얘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고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협심증이 뭐지? 그 심장병 같은 건데 얘가 얘는 그러니까 좀 몸에 좀 불편한 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교도관들이 얘를 왜 싫어하냐면 진짜 당뇨랑 협심증이 있어서 그 비상벨을 계속 눌러요. 얘 누르면
교도관이 와요. 왜 무슨 일이야 이러면 자혈당 왔어요. 자혈당 이래요. 그러면 약을 줘요. 약을 예, 주나? 아, 그러면 교도관들이 믹스 커피를 줘요. 어. 센 거 믹스 커피를 주면은 뒤에 설탕 프림 있는데만 따갖고 그것만 먹어요. 그냥 생으로. 그리고 맛있다 이러고 하루에 배를 한 40번씩 눌러요. 그러니까 직원들로 짜증 나니까 이 새끼를 제 방에 넣은 거예요. 근데 저랑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랑 있는데 배를 못 누르는 거예요. 눈치 보여갖고. 어. 그러더가 제가 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징역이잖아요. 이 사발을 풀더라고요. 내가 사장님 그 정신과 약을 왜 그렇게 먹어 이러는데, 아 제가 구속되기 전날 가족들 다섯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행 갔다 오고. 아 근데 또 피곤하잖아. 어... 자기 가족들이. 네. 다섯 명. 자기만 피곤해. 살고. 자기는 밖에 나와 있었고. 어. 가족들이 여행 오다 죽었대는. 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미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 그치 그치. 아 잘해줘야겠다 싶어서. 막 먹고 챙겨주고 잘해줬어요. 근데 구라라는 생각 안 했어요? 아, 못했죠. 아. 못했어요. 왜냐면 막 저 울먹이면서 그래가지고. 어. 아, 그래서 진짜구나. 또 주말이어서 담당 주인님이 그날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주말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잘해주는데 자꾸 자기가 밖에 있을 때 항아리 칼국수집 체인점을 했대요. 그래서 체인점이 총 다 합쳐서 한 11호점까지 있어서 자기가 건물주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나 찾아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쎄 뭔가 느낌이 이 구라 까는 것 같고 약간 좀 쎄해요. 소지를 불렀죠. 얘 직무 빠온 지 얼마나 됐냐. 이 새끼 세 달째라고. 얘 영 지금 얼마인지 알아. 얘 180원 있어. 180원? 네. 그럼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냥 네. 진짜 그러니까 관에서 주는 것만 하는 건데 그것만 다 써서 180원 나눠. 관에서 영치금 없는 애들 2만 원씩 줘요 한 달에. 180원 남았대는. 그래서 내가 아 이 개새끼들 일 보자 오늘 주말이고 띵 봐라 했죠 소지한테. 야 사장님 그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존나게 맞아요. 그랬어요. 에? 또 약에 취해 있으니까. 진짜 존나게 맞아요? 그랬더니 아 뭐 얘기했대. 형님 형님 제명 뭐예요? 그랬더니 아 횡령인데? 이런 거예요. 대가리를 그냥 깠어요. 이마를 이약 물고 깠어요. 어. 착 때렸어요. 말하더니 거짓말입니다. 너 뭘로 왔어 개새끼야. 그래서 말 깠죠. 부전치식으로 아니 그지 새끼였네. 예. 네, 그래서 무전 지식으로 갔대요. 그래서 내가 존나 열받았고, 야 건물주 구라지. 네, 바로 그러는 거예요. 설마 이 새끼가 가족도? 야, 너 씨발 새끼, 너 가족 죽었다는 거 구라 아니야? 너 갑자기 취인 새끼 벌떡 일어나면서 눈 반쯤 감겨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들 죽은 걸로 거짓말 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러고 더 때렸어? 네 더 때렸어요. 너 똑바로 말해 개새끼야. 발광하지 말고 너 야 너 가족 죽었어 안 죽었어 했더니 안 죽었습니다. 개새끼 야 그런 데가 징역이에요. 그게 이제 너의 마지막 그 처음이자 마지막 그 교도소 썰이네. 또 갔다 왔니? 아니요 아 처음이죠. 그지 네, 처음인데 앞으로 갈 일 없지 않아? 앞으로 갈 일 없어요. 근데 지금 재판 중에 하나 있는데 아마 벌금을 받을 거예요. 맞짱 뜬 거라서. 근데 아니 태웅이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인터넷 없는 시절에 살면은 네. 오히려 잘 살 것 같고 인터넷 때문에 뭔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후회는 없어? 후회도 많이 했죠. 근데 그냥 근데 적어도 제가 며칠 전에 느낀 게 있거든요. 후회스러운 게 많더라고. 뭐냐면 내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좋아해주는데 또 뭔가 걸려있고 하니까 그때 후회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내가 그냥 그래 나 씨 되는 대로 사는 놈이고 남자답게 살자 시원하게 살자 대차게 살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막 여러 개 섞이고 하니까 이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말도 조심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네. 조심해야 네. 되는 기간이지 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